자, 우리 기하 세무당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무당이면 될것 같죠? 자, 우리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기하 30번 정말 쉬웠고 28번이 오히려 30번보다 훨씬 비중 있게 출제됐다. 29번도 뭐 아주 쉬운 편은 아니지만 또 29번이라는 그런 어떤 번호대가 가지는 어떤 무게감 같은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29, 30이라는 번호대를 너무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진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럼 이게 반복되고 재현될 것이냐?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건또 오산이죠. 어떻게 될지 미리 기대하거나 너무 단정 짓거나 이러지 말자. 그냥 내가 느끼는 난이도가 진짜 난이도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행히 뭔가 기아는 신유형이 막 나오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문항의 어떤 밸런스를 좀 파괴한 것뿐이죠. 신유형 얼마 마구마구 내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사실 다른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아가 훨씬 학습의 어떤 용이함은 있다. 왜? 안정성 있게 기출된 유형에서 계속 크게 어긋나지 않게 출제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8번부터 갑시다. 정답률 49%. 객관식인데 정답률 49%인 건좀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좌표가 도입되어 있고 좌표가 전부 자연수들로 되어 있거든. 짝수야, 다, 게다가. 이러면 우리는 저 점들을 좌표 평면에 격자구조. 그러니까 간격을 잘 잡고 자연수, 정수점들을 잘 표현하면서 저 점들을 표시하고 그리고 벡터를 묘사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연산 결과로 얻어지는 모습들도 있겠지만 벡터를 좌표 평면에 옮겨서 한칸한 칸씩 그 시점과 종점의 좌표를 반영하면서 그렸을 때 그것이 가지는 시각적 효과도 대단하거든. 자,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게 좋아요. 마치 수원 공부할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연수, 밑을 가지는 그러한 그래프들의 어떤 교점에 관한 추론을 할 때, 격자구조 그릴 때 도움이 많이 되듯이 비슷합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아주 신나게, 이 정도면 아주 신나게 뭘 그린다. 좌표 평면에 그립시다. 자, 좌표 평면에 저 점들의 좌표를 잘 반영해서 그립시다. 좋아요. XY 평면 잡아주고, 여기 2라고 할게. 4, 6, 8입니다. XY 8까지 잘안 가죠? 2, 4, 6, 8. 요렇게 존재한다 합시다. 그러면 2,6이 여기에요. A, 2,6. 요렇게. 2, 4, 6, 8. 10 정도 일단 표현해 볼게요. 자, A점 있습니다. B는 6,2. 오히려 이제 YNX 대칭 위치죠. B. 4,4. 여기 C. 와, 4,4C는 ABC가 일직선상에, 또 AB의 중점에 놓이네요. 이렇게 보입니다. 자, D는 8,6. D. 이렇게 돼 있죠. 가조건을 볼까요? X를 이제 완전 성분화하려면 X를 뭐를 잡아요? X를 X,Y로 잡고 OX 벡터를 X,Y라고 잡고 대입해서 사실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걸 얻어내도 돼요. 그런데 오른쪽 0이니까 그냥 뭐 작도 하면 되죠. 방법은 방법이지. 좌표를 다 넣고 연산하는 것. 이제 이것도 하나의 솔루션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좌표를 도입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굳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다 그릴 수 있으니까. 가조건은 이렇게 되겠네요. 가는 OD랑 OX의 차, OX-OD니까 DX죠, DX. DX. DX랑 OC가 내적해서 0이거나 아니면 OX-OC는 CX죠. CX의 크기가 3이다. 둘 중에 하나가 0이니.
돼야 되니까.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cx-3이 0이었으니까 cx-6 벡터의 크기 마이너스 3이 0이었으니까 cx 벡터의 크기가 3이라는 얘기죠. 뭐예요? x는 직선의 벡터 관계. 이게 법선이잖아요, 법선. 그렇구나. OC. OC는 YMX 방향이죠. OC랑 뭐 한다? 수직하다. D에서 X로 간다면 우리 요런 자취를 그리겠네요. 좀 더 그릴까요? 자, 보세요. 요렇게 그리면 이게 자취죠. 그죠? 이렇게. 왜? 이런 수직이잖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그려라 이런 얘기지. 아,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어디 지나는데? 8,6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이것이 이때 X의 자취예요. 이런 직선 위에 있다. 이런 직선이 있다. 혹은 C로부터 거리가 3이다. C는 여기인데 우리 한 칸 2로 잡았잖아요. 3은 요 정도? 3은 요 정도? C로부터 거리가 3이다. 중심이 4,4고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리면 되죠. 이렇게 존재하겠구나. 여러분 여긴 2루트 2까지라 3은 그걸 좀 넘어가요. 이런 점들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 2루트 2, 루트 8 거리니까요. 이 점들은 안에 이제 정수점, 자연수점이 9개가 들어온 거지. 여기 있거나 여기 있다 이게 가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면 된다. 오케이. 나로 갑시다. OX-OP와 OC가 평행하도록 하는 AB 위의 점P가 존재한다. 나 조건은 PX. PX랑 누구랑? 평행이다. OC가 서로 평행이다. OC. 아니 이번에도 OC는 YNX 방향이잖아요. 기울기 1짜리 선분 만들면 된다 이거지. 기울기 1짜리. 그렇구나. 기울기 1짜리. 선분 AB 위에 점 P가 존재한다. AB가 어디냐면 AB가 여기에요. 요 안에. 요렇게. PX가 P를 시점으로 P는 선분 AB 위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위에 어딘가 있어요? P가 여기 있어. P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P. P에서 X로 가면 OC랑 평행하대. 그럼 여기서. 아, 기울기 1짜리 직선 이렇게 그리란 얘기군요. 그죠? 그렇잖아요. OC가 기울기가 1인데 OC가 1대 1이잖아요. 그죠? 방향이. 그거랑 평행하면 된대잖아요. P가 요 끝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P가 요 B라는 점의 끝에 왔을 때는 요런 직선이 되겠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누구? 그런데 우리의 누구? X는 이 노랑 위에 있는 애들이란 말이지? 노랑 위에 있는 애들.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P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요 X는 사실 여기 세 군데 후보가 있는 거야. X는 여기 세 군데 있는 거죠? 이때 이 P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까지 그 요 세 점이, 이 직선이 쭉 따라오면서 세 점이 얘는 이렇게 타고 올 것이고 그죠? 얘는 이렇게 타고 돌 것이고 홀을 이루면서 이 녀석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 분홍이 누구의 자취예요? 노랑 위에 있는, 다시 말하면 가를 만족시키는 X였는데 그 중에 나까지 만족시키는 게 이 분홍 위에 있는 애들이죠. 요거 말고 요거는 이제 피가 움직이는 과정이고 보여요? 충분하잖아. 이렇게 자취를 찾아요. 분홍 위에 있습니다가 누구라고요? 점점 x의 가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자취입니다. 자, 이제 s에 속하는 이게 이제 s인 거죠. 요거 세 개를 집합 s라고 부른 거예요. 점 중에서 y 좌표가 최대인 점은 어디냐? 이걸 뭘 따지냐? y 좌표 최대인 점은 여기죠. 여기. 야, 여기잖아. 게다가 기울기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니까 4랑 6의 중점인 5, 8과 9의 중점인, 8과 10의 중점이 9가 되겠네. 그죠? 이것이 Q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Y좌표가 최소인 점 어디예요? 보나 마나죠. 중심이 여기 있고 중심을 넘어갔잖아요. 그 요 점이 Y좌표가 최소인 점이죠. Y좌표가 최소인 점은 R.
R은 반지름 3이잖아요. 4,4에서 3만큼 내려왔잖아. 4,1이네요. 이렇게.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십시오. 뭐 변환시킨 것도 없고 그대로 OQ와 OR의 내적은 5, 4, 20에 9, 1은 9, 29가 되겠네요. 벡터 학습이 아직은 농익지 않았다. 학생들이 이제 벡터 수능 스타일의 문제까지 풀기에는 아직은 좀 빠른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드럽게 줬어요. 물론 이제 좌표평면에 예쁘게 그려야 이 정도 나오지. 그냥 맨땅에 그리기 시작하면 이 우리 최소 찾을 때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내려왔고 호는 그걸 좀 넘어섰다는 걸 봤잖아. 계산 없이 그런 걸 확인했잖아요. 그걸 아마 격자 구조로 그리지 않았으면 조금 신경 써서 파악했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대단히 난해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28번도 뭐 굉장히 어려운 킬러급, 준킬러, 센 준킬러급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